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가 기타를 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죠, 원래. 네네. 네. 그 순간 지금 이게 무슨 프로인지 잠깐 네. 헷갈렸어요. 잠깐 헷갈릴 수 있죠. 네, 저희가 워낙에 이제 많은 인트로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탐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고 네. 우리 배탐은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그쵸? 많다 많어 진짜. 배탐은 안 하신가요? 네? 배탐은 따로 없습니다. 배탐은 그냥 승채 씨가 인트로 하시고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똑같이 가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거의 뭐 아이돌이죠. 말도 안 되죠. 뭐예요? 네, 그 완전 그거죠.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은총 씨와 함께 올인원 페달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TV에서 이제 올인원 페달보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버전업을 저희가 시키기도 하고 뭘 추가하거나 빼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대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동일 가격대가 유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커스텀 오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네, 맞아요, 맞아요. 개인 주문에 따라서 또 맞추기도 하고 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페달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희는 이제 세션 이게 이제 가장 고가의 제일 늘 걸 다는 그런 페달보드인데 그거 말고 진짜 작은 애들로만 한 뭐 컴팩트라는 것도 있고 뭐 베이스 페달보드도 있었고 그리고 올인원 세션 말고 올인원 스탠다드 그렇죠. 뭐 올인원 빈티지 올인원 그렇죠. 프로페셔널 올인원 프리미엄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어쿠스틱 프리미엄도 있었고 네. 그래서 다양한 그것 중에 어쨌든 세션이 가장 좀 고가 이펙터들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가격 상한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퀄리티 컨트롤에만 맞습니다.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모델들인데 버전 1이 나왔을 때 289만원이었어요 이거 뭐 진짜 높은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가성비가 좋고 평가가 좋았던 페달들이 맞습니다. 꽤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임까지 더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면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맞아요. 그런 네, 결과를 우리가 늘 도출을 했었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추가한 그 세션 페달이 315만원 그리고 버전 2가 295만원 네. 이번에 버전 3는 54만원이 오른 349만원이라는 네.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왜 그렇게 됐느냐 페달이 3개가 일단 큰 변화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고가의 페달로 바뀌면서 가격이 맞습니다. 안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가를 다 합치면은 538만 6천원 평시 할인가로 합쳐도 430만원 네. 그래서 실제 가격은 정가에서 35% 할인을 친 평시 할인가보다도 80만원이 낮은 350만 900원 또 공임은 살살 녹았죠. 네, 공임 좀 진짜 네 공임 딱히 우리 또 버즈비의 양대 요정이 있는데 그 앤썸 요정하고 이 보드 요정이 거의 공임이 살살 녹죠. 공임 네. 없어요. 네, 이렇게 349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레드락스. 이건 뭐 가장 그래 각광받는 그렇죠. 디스토션이죠. 네, 평시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89,000원. 킹톤의 듀얼리스트.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렇죠, 왕중왕전에서 2019년 전체 팩탐 1위를 차지했던 네. 충격적인 기어 499,000원.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어디서 바뀐 거냐면은 요 부분이 원래 시게즈가 있었던 네, 자리죠. 맞아요. 시게즈 자리에서 이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원래 보드에는 이제 시게즈가 장착이 아직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잭슨 오디오의 블룸. 요것도 네. 이제 변경이 된 리스트인데 네. 프리즘 부스트에서 잭슨의 블룸으로 변경이 되면서 단순한 부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컴프에 EQ까지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펙터 종류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대가 또 좀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게 이제 메리스의 폴리몬 머큐리 프리셋 스위치까지 이거는 뭐 저희 공간계에서는 그렇죠. 거의 기본으로 세션에서 사용이 버즈비 되는 버즈비 기본 공간계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FI 시스템의 시네스티지아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이 올인원 세션 V3에 거의 약간 정체성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바로 그런 페달인데요. 이 시네스티지아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평시 네. 할인가 기준으로도 549,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대가 팍 치고 올라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요게 원래 루이스 코러스 있던 자리였는데 요게 네. GFI 시스템의 시네스티지아로 변경되고 시게즈가 듀얼리스트로 가고 프리즘 부스트가 블룸으로 가면서 네. 여기서 54만원의 가격 향상이 상승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1대1 대응이라기보다 이펙터 수 자체가 얘는 뭐 3개로 늘고 얘는 듀얼이고 막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맞습니다. 이펙터 체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사운드 메이킹의 범주는
세계를 단순히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훨씬 너무 넓어졌어. 네,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쪽에서 가격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시네스티지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었나요? 아, 이건 뭐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기업이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기업.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펙터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스타일을 고수하는 뭐 연주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연주자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타맨에서 늘 말하는 이제 유저 친화력이라던가 이제 범용성 TDC. 네, TDC. 네. TDC가 이제 거의 정점의 끝을 찍은 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건우도 샀대요. 아, 진짜요? 건우 사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이 형 사셨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는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사가는 악기들은 네. 검증이 된 네네. 악기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연주자들 진짜 프로페셔널 세션들의 연주자들 페달 보드에 원래는 이제 스트라이몬의 제품이 항상 올라가 있었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모듈레이션을 다 하고 이제 뭐 공간계도 이제 타임라인 제품으로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져오던 그 불편함들이 이제 GFI 이걸로? 시스템이 다 때려 부셔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때려 부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폴리튠 3 이거 뭐 전통의 튜너죠. 그 다음에 A3 스톤박스 요거 이제 A3 스톤박스의 커스텀 볼륨이 나온 다음부터는 볼륨은 거의 무조건 이걸로 간다. 맞습니다. 이게 뭐 리니어가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는 네. 사실 고가의 페달이기는 한데 볼륨 페달 중에서는 한번 밟아보면 다른 페달을 쓸 수가 없다. 네. 이거 말고 다른 페달 쓰려면은 그냥 디지털로 익스프레션 네. 페달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는 네. 이 정도로 완벽한 커브를 구현해내는 페달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욱스 파워 서플라이 DC10 네, 그 다음 락보드 이펙터 케이스 쿼드 4.1 프로 긱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락보드 트레이에다가 에비던스 이펙터용 케이블 공임까지 다 합쳐가지고 평시 할인가 기준 430만 200원 이렇게 나왔다. 해서 할인 가격이 349만원으로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할인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저는 진짜 좋은 가격이라 생각해요. 네. 사실 이 구색으로 살 수 있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349만원어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정씨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서 왜냐하면 네. 팩타임에서 이미 다뤘던 기어들인데 제가 모르는 기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은정씨가 하나하나 좀 가볍게 그 개괄적으로 쭉쭉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소리부터 자체가 빡 올라오고 여기 펌프가 얼마나 먹는지 네. 컴퓨터 소리 확 느껴지네요. 볼륨 가볼까요? 네. 부스터가 된 거죠. 우와! 진짜 크죠? 엄청 크다. 얘입니다. 아 얘예요? 어 네. 장난 아니 가운데인데 이래? 네. 지금도 우와! 크죠? 그러니까 이건 좀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 네. 이거 너무 크다. 네. 네. 좀 줄일게요. 자, 끈 소리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거 EQ지? 자. 네. 끈 소리가 요 정도였는데 컴프 빡빡하고요. 블룸하면 와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장난이죠. 세네요. 네. 그다음에 요거 두 개 같이 누르면 EQ. 오, 이 3 밴드 퀄라이저가 아주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활용도가 상당히 높네요, 진짜로. 그렇죠. 뭐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EQ를 다른 세팅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다른 톤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여기서 부스터를 해야 되는 걸로도 사실 활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스터도 달려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컴프레서도 달려 있고 되게 좋은 때문에. 아이디어입니다, 이 블룸.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이렇게 블룸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뭐 레드락 소리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이건 그냥 잠깐 치워 네. 넘어갈게요. 뭐 네, 우리 아는 소리 맨날 우리가 듣는 소리. 맨날 리뷰하는 소리니까. 시계즈 다음 레드락스 맨날 네네, 그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듀얼리스트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밟으면 될까요? 네, 첫 번째 거부터 요거부터요. 밟으시죠. 아니요. 요거 드라이브 네, A, 드라이브 AB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드라이브 A입니다. 지금 뭐 글래스로 돼 있죠? 글래스로. 그렇군요.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아 형님은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저 처음 들어봐요.
기타리... 이게 2019년 탑기어.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버즈비 놀러 와가지고 이제 오버드라이버 같은 거 이제 나 뭐 사고 싶어서 왔어 했다가 이걸로 바꿔서 제가 추천을 거. 해줘서 쳐보고 다 이걸 사갔다는 그렇군요. 전설의 명기. 전설의 명기 듀얼리스트 네. 499,000원. 네. 자 그러면은 B를 한번 네. 틀어볼까요? 드라이브 B입니다. 오! 아 이거 활용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멜로우한 톤부터 네. 되게 꺼끌꺼끌한 톤까지 그리고 이제 이 두개 섞어 쓰고 볼륨을 네. 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와. 이제 톤 노브에 따라서 색이 확 바뀌어서 그렇군요. 톤 한번 만져볼게요. 네. 와 장난 아니에요. 그죠? 와 이게 야 오버드라이브로 이렇게 다채로운 꿈을 꿀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잘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머큐리 세븐이랑 폴리문이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네. 넣으면 우주로 보내버리는 네. 바로 그런 사운드. 네, 맨날 듣는 사운드죠. 맨날 듣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폴리튠은 딱히 뭐 여러분들 네, 뭐 시연해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네스테디아를 좀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켜보면 알겠죠. 지금은 프리셋 모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렇군요.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일단 들어보죠. 뭐. 네. 뭔 소리인지 지금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들으신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갑자기 보드에서 이런 어이? 소리. 자. 그렇죠. 근데 이제 뱅크를 이동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뱅크 이동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네. 쓰고 싶은 거 쓰면 마음에 드는 스웰 에코 있네요. 펑키네요. 왜 이게 뭐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아 지금은 길게 누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스톰프 모드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제 이렇게 프리셋만 고를 네.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아 뱅크 이제 네. 프리셋 선택하고 뱅크를 뭐 뭔 말을 하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짧게 두 개를 누르면은 네. 바로 뱅크 전환이 가능해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은 그렇죠. 그렇죠. 뱅크 전환해서 이렇게 건데. 사운드 선택해서 네.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길게 누르면 빨갛게 바뀌고 색깔이 그렇죠.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독립적인 개체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리고 둘 다 같이 섞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톰프 그렇군요. 페이저 하나의 네. 요런 트레몰로 이런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트레몰로겠네요. 네. 오, 그렇지. 그래. 직관적이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만질 수 있어서 만지고 저장해 버리고 좋네요. 되게, 네. 근데 여기서 더 하고 싶다. 네. 더 하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요를 눌러 버리면 페이저가 들어간다. 이거를 끄면은 트레몰로 끄면 페이저를 먹게 되고 이 두 개 다 하면은 페이저 플러스 트레몰로 이야 이거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사운드를 메이킹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셋도 이제 이제 32개까지 32개까지 아, 32개의 세팅을 네. 해놓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32개 다 밟으려면 정신이 그쵸? 없어요. 네. 다 쓸 일도 없으니까 네. 보통 한 8개에서 끝나지 네. 않을까. 미리 딱 세팅 딱 해놓으시고 네. 착착착착 쓰시고 아 너무 많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 사실 이 보드의 가장 핵심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만 모듈에서 우리가 항상 아날로그 페달 올려놓고 선택만 했어야 됐다. 맞아, 나는 네. 코러스 페달만 올릴 거야. 아니 난 코러스 페이저 두 개까지는 써야겠어. 그쵸, 아니야 난 코러스 페이저 트레몰로까지는 써야겠어. 그러면서
걔네들의 자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보드 그쵸. 사이즈가 커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 친구 하나를 올려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러게요. 요거 네. 하나가 그런 여러분들의 빈칸들을 모두 채워주고 있다. 아주 네. 훌륭한 퀄리티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저도 아직 제대로 다 모든 걸 소리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뭘 상상해도 그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시네스티지아. 그래서 요거 이걸로 인해서 정말 얘는 얘야말로 지금 정말 진정한 일터. 그렇군요. 페달이, 일터 보드. 네, 일터 보드입니다. 시네스티지아. 네. 공 네. 공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공감각. 아, 그런 뜻이었나요? 아, 그렇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네. 네. 그만큼 뭔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된 그렇죠. 친구들이고요. 이렇게는 네. 요거 세 개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음총 씨가 여기서 잘 페달을 조합해 갖고 멋진 사운드 한 두 개 정도만 만들어서 들려 주시죠. 네. 뭐 지금 뭐 켜 볼까요? 네. 페이저도 나온 김에 네. 컴프레서 같이 누르고, 걸고 네. 리버브 살짝 걸어서 네. 그냥 기분 좋은 리듬 톤 한번 쳐보죠. 좋았다. 요런 요렇게만 사용을 해도 네. 야, 좋네요. 그럼 이번에는 뭐 듀얼리스트와 다른 것들을 이용한 네. 톤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냥 아까 이렇게 된 김에 여기 네. 트레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막 걸어가지고서는 듀얼리스트는 적당히 한번 걸어볼게요. 네. 뭔가 좀 따뜻한 느낌으로 네. 컴프레스 끄고요. 이제 여기서 트레몰로 꺼지면은 드라이브만 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멋지다. 그 사운드. 지금 형님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세팅에서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사운드들이. 그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이누 형님 같은 경우는 많은 기어를 만져보셨기 네. 때문에 이해도가 당연히 있으시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다 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뤄본 적이 없는 지금 처음 보시는 제품인데도 맞아요, 그냥 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되잖아요. 네, 좋네요. 네, 되는 이펙터. 그렇습니다. 네. 아, 됩니다. 하지만 되기 위해서 350을 네. 쓰셔야 하는 바로 그런 네. 이펙터. 가장 충격적인 높은 가격을 갖고 있지만 네. 이펙트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른 뭐 올인원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야, 뭐 이렇게 비싸? 까보면 아, 비싼 거 아니었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역시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개개인별로 다 하나씩 따로 낱개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이거 뭐 답이 없죠. 이것만 하나 가져가도 뭐 일단 돈을 55만 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 모아놓고 지금 사실 얘랑 얘 사고 얘 사면 거의 한 100 떨어지지 않나요? 100 넘어요. 아, 넘 평시 할인가로 갔을 때 레드락스가 28만 9천 원이잖아요. 얘가 듀얼리스트가 49만 9천 원. 아, 그렇게 아. 되면 이미 80에 여기가 130 정도 되면 이렇게 세 개만 사서.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네.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정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평시 할인가 네, 실제로 네, 할인가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니까 요거는 진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PDC의 끝판왕 보드 네, 세션 버전 3였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보드 은총 씨가 직접 이제 바닥에다 놓고 정말 네네네.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연으로 한 번 더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다채롭게 이런 공간기와 모듈레이션들을 이용한 재미있는 플레이들도 중간에 좀 해주셨죠. 네네네. 네, 그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야, 이거 확실히 진짜 그죠. 연주가 엄청 다채로워지네요. 우리가 맞습니다. 평소에 하는 그 뭐 버전 2로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연들 은총 씨가 그래도 늘 다채롭게 공간계와 드라이브를 잘 활용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좀 신기한 애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걸 밟는 순간 이제 완전히 막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뭐 얘를 심플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알고 근데 이제 얘 때문에 상상력도 펼칠 그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네스티지아가 사실 요 이번 버전 3에 어떻게 보면 코어라고 할 수 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각 대체 품목으로 올라오긴 왔지만 블룸에서 그냥 단순히 부스트뿐만이 아니고 컴프와 EQ가 붙었다라는 거. 그리고 듀얼리스트는 올해 탑기어였다. 작년에 네. 탑기어였다라는 거.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은총 씨부터 바로 정리하는 한 줄 평 주시죠. 네. 올인원 세션 보드 버전 3는 제 한줄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1당 10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당 100제곱 네. 미친듯이 일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 네. 그렇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다 하는 일이 많아요. 아니 그럼 아니 뭐 저도 알고 일해야죠. 여러분 네. 올해 일 많이 합시다. 네, 350만 원이나 쓰셨으면 벌어 와야지. 그렇습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한대 자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이 정도면은 이미 멀티 팩터의 영역까지 도달하고도 네, 남았다고 전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렇게 네. 자, 뭐 멀티팩터에 뭐 수백 가지 프리셋 부럽지 않은 네, 네 오늘 올인원 세션 V3 같이 보셨고요. 네, 재미있게 여러분들 손을 확장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네. 열심히 하시는 그런 보드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번에도 가격대가 높아지는 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있긴 계속 있어요. 좀 확실히 기대가 되긴 돼요. 네, 올인원 세션 버전 3 말고 또 더 좋은 기어들이 올라간 버전 4, 버전 5까지 네. 준비가 되면은 저희 항상 늘 보드 요정이 고생하고 있지만 감사히 받아서 리뷰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다채로운 무한대 이펙터 라고 있는 형이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한대 이펙터 사서 많이 즐기시도록
하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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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